제가 S1H 카메라를 이거 소개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 당시 충격적이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거 무슨 카메라예요? 소니 캐논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쓰는 게 도대체 뭐예요?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던 반면에 또 절반 정도는 아니 S1H도 쓰고 있어요? 완전 부러워요. 이거 리뷰 왜 안 해주는 거예요? 어떻게 쓰는지 세팅 자세히 따로 소개해주세요. 이렇게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. 저는 이 S1H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S5까지 써보면서 영상 촬영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또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한다면 왜 파나소닉을 같이 구매 고려군에 넣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용 카메라를 평가할 때 얼마나 밸런스가 맞는 카메라인지 저는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. 첫 번째로 이미지 퀄리티. 여기에는 해상도, 프레임레이트, 컬러뎁스, 노이즈 억제와 같이 센서를 통해서 기록되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의성. 여기에는 AF 성능과 정확성, 또 노출과 컬러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, 조작성, IO 포트 등이 포함이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. 앞에서 두 가지 항목을 고려를 했을 때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브랜드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싸게 측정이 되었는지 평가를 합니다. 여기서 첫 번째 부분, 이 이미지 퀄리티가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개 항목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? 이게 결국 전부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사진이 아니라 영상에서는 일정 수준의 이미지 퀄리티가 확보가 된다면 제작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의성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특히 저같이 소규모 제작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제가 이 S1H의 이미지 퀄리티는 정말 사랑에 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포커스 풀링 기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관점에서 S5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 부분은 적어도 파나소닉 풀프레임 미러리스라면 그냥 믿고 가셔도 돼요. 4K 60프레임 촬영? 돼요. 다른 브랜드에서 이게 얼마나 비싼 옵션인지는 아주 잠깐만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S1은 브이로그 간마를 추가 키를 구입해야 됐었어요. 그런데 S5는 기본 포함입니다. 아니 이거 완전 통수 아니냐고요. 영상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S로그, C로그, V로그 이런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. 그런데 솔직히 8비트 촬영을 로그로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차라리 마음에 드는 픽처 프로파일을 적절한 노출로 잘 촬영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물로 나와요. 10비트는 돼야 개조도 자연스럽고 발색도 잘 살아나게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S5는 영상 입문을 하면서 꼭 한 번씩은 관심 가져보는 이 시네마틱 영상을 시도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연습이 되는 원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카메라예요. 게다가 저조도 성능에서 경쟁사 제품 대비 압도적인 스펙이 고작 200만원짜리 카메라에 듀얼 네이티브 ISO가 적용이 됐어요.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센서가 최적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또 노이즈 레벨을 보여줄 수 있는 저감도, 고감도 두 개의 기본 세팅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. 루믹스 S5의 경우 브이로그 세팅에서 ISO 640 그리고 4000 이렇게 두 개의 네이티브 ISO 값을 갖고 있습니다. 저조도 환경에서 애매하게 ISO 낮추려고 하지 말고 아예 4000으로 맞추고 촬영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낮은 값보다 노이즈 레벨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편의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인데요.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원하는 기능 중에 False Color라고 노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기능 말고는 거의 전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웨이브, 벡터스코프 그리고 이건 진짜 놀랐는데 아나모픽 렌즈를 별도 외장 모니터 없이 쓸 수 있도록 아나모픽 모드도 있어요. 제가 아나모픽 렌즈는 이전에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뭔지 궁금한 분들은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. 그리고 노출 잡을 때 많이 쓰는 건데 스폿 휘도계라고 평소 갖고 다니는 18% 그레이 카드 기준으로 인물 노출값 세팅할 때도 잘 쓰고 있고요. 여기에 브이로그 커스텀 럿 적용도 가능합니다. 영상 촬영 편의성은 이 가격대에서 비교하는 건 뭐 의미가 없고 그냥 미러리스 통틀어서 가장 뛰어나요. 다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AF 뭐 사실 인물은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인물 외에 피사체 검출과 트래킹 능력은 제가
쓰고 있는 타사 제품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. 인물 위주의 스케치에서는 정말 뛰어난 손떨방 성능까지 더해져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포커스 블러 없이 제품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AF 성능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나소닉의 손떨방은 워낙 유명해서 써본 분들은 다들 호평을 하는 부분이에요. 일단 바디 5초 손떨림 방지가 5스타까지 보정을 해주는데 이게 수치로는 경쟁사와 다르지 않은데 이상하게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렌즈도 IS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6.5스타 보정이 들어갑니다.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전부 송각대로 촬영한 샷이거든요. 좀 빠른 템포의 영상은 슬로우와 함께 섞었으면 런앤건 스타일로 정말 가볍고 빠르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격. 바디만 230만원 정도가 최저가인데요. 이건 뭐 긴 말할 필요가 없죠. 풀프레임, 4K, 60프레임 촬영 가능한 가장 저렴한 카메라를 브랜드별로 검색을 해보면 200만원 초반이 아니고 그냥 200만원대에서도 구하기 힘들 거예요. 가격 부분은 뭐 이미지 퀄리티와 편의성 생각하면 이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. 아니,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주변에 쓰는 사람도 없고 잘 모르겠지? 그 이유는 파나소닉이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장에 진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기존에는 마이크로 포서드인 GH 시리즈로 경쟁을 했었는데 영상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더 많은 유저가 존재하는 이 사진의 경우에서는 센서 사이즈에서 오는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서 좀 두터운 유저층이 존재하기 힘들었어요. 하지만 루믹스 S 시리즈로 진입을 하면서 이 GH에서 호평받았던 영상 기능들을 가지고 여기에 풀프레임의 장점을 흡수해 버리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AF 말고는 딱히 아쉬운 점조차 찾기가 힘듭니다. 만약에 영상용 첫 카메라와 렌즈를 고른다면 이 S5가 정말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고요. 반면에 기존의 사진을 특정 브랜드로 쭉 해왔다면 렌즈군 때문에라도 이제 기능과 가격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.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카메라로 재밌는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아씨 밖에 나가기가 힘드니까 사람 없는 곳 찾습니다. 출사지 알려주세요.